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68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고 악한 세대의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네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